한국인의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미국식 영어. 오늘은 0738번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회사에 동기 5명 있는데요. 저 빼고 3명은 결혼했고 나머지 1명이랑 저랑 돈독하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영철아, 나 결혼해. 뭐? 너 언제 이혼했는데? 아, 두 달 전에 소개팅에서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바로 날 잡았지. 세상에, 어쩐지 그 자식 요즘 들어 저를 안 만나주더니 연애하느라 그랬나봐요. 내 결혼식에서 사회 봐줄래? 야! 사회는 개뿔. 타일러, 이제 저만 혼자 남아서 너무 초조하네요. 나 많이 초조해. 이 말도 진명으로 표현이 될까요? 정형주님이 외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잠꼬대도 외국어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할 줄 아는 타일러도 잠꼬대도 몇 개 국어로 돌아가면 사려나요? 와, 물어보죠. 타일러 아저씨.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니, 근데 그러면은 잠꼬대를 들어줄 사람이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강아지한테 물어봐볼까요? 찰리한테. 저는 가족도 여기 없어가지고. 그러면 꿈을 네. 꿨을 때 꿈속에서 한국말을 많이 쓰던가요? 영어를 많이 쓰던가요? 둘 다 섞어 나와요. 예전에 불어가 좀 나올 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안 써서 그런가요? 안 써서. 네. 자, 그럼 오늘 표현 바로 알아보죠. 나 많이 초조해.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바꿔볼까요? 근데 상황을 봐서는 많이 초조하니까 약간 긴장한 느낌 좀 있어서 I am so nervous. 아. 우리 보통 N-E-R-V-O-U-S. I'm so nervous. 인터뷰 앞두고 왜 나 긴장돼. 그쵸. 초조해. I'm so nervous. 네. 근데 한국말로 초조하다라고 말하면 긴장감이 으흠. 뭐 때문에 생긴다고들 생각하죠? 긴장했어요. 긴장했는데 그 긴장이 되는 상황적인 조건이 있잖아요. 상황적인 조건이 왜? 시간적인 거 아니에요? 압박. 뭔가 압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됐다. 아니면 빨리 해야 되는데 조조해져.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나 많이 초조해니까 시간이 없어 이렇게 접근할까요? 시간이 없어로 가는 게 좋아요. 네. No time. 네네. I have no time. 맞아요. 이 타임이 들어갑니다. 이 방향이에요. 네. 타임 들어가요? 네네. 근접해요. 근접했어요? 네. 그 정도만 그쵸? 오늘 간 걸로 말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그러면 타임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타일러가 준비한 표현은요. I'm running out of time. One more time, please. I'm running out of time. So I am running out of time. I am running out of time. I'm running out of time. 자, 여러분 running out of time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미드 영화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그죠? 네. 이게 언제 쓰는 거죠? 이게 점점 뭔가를 할 시간이 줄어들어가고 있을 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야 하는 순간이 임박 점점 더 하고 있을 때 예, I'm running out of time. 폭발물 제거하기에 그쵸. 3분 남았을 때 Hey, excuse me, we don't have enough time. I'm running out of time. 맞아요. 이렇게요. 네네. 그때 나오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때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죠. We're running out of time. 뭔가 이제 마감이 있을 때. 그죠. Running out of time. 네네. 자, running. 스펠링은요? Running. R-U-N-N-I-N-G. 우리 보통 조깅하는 거 running하고 똑같네요. 네, 달리고 달려라! 있습니다. 달려라. 네. 달려라. 네네네. Running.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렇게 running이라고 하면 그렇게 빨리 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다른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게 도착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점점 늦어지고 있네요. I'm running late. 그러니까 I'm running out of time. 시간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결혼을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이제 안 남았다 이런 얘기죠. 타일러의 진짜 미신 영어 0738번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거웠어요. Bye-bye.